샬롬, 오늘은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누군가를 닮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할 때 그 방향성의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나 샘플을 찾게 되는데 이를 롤 모델이라 합니다. 롤 모델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성마저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치하에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롤모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 답습해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려 하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국가를 롤 모델로 삼게 될 경우 완전할 수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곧 공의와 정의로 인류를 다스릴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는 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어둠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곧 메시아를 통해 비로소 참된 지식을 만나고 혀는 참된 진리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될 주님에 대하여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풍과 폭우를 가리우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취업과 결혼 문제,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가리키는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역사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일평생 주의 평안과 생명으로 지켜 주옵소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주님, 범사에 주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시온의 복된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